광아, 저는 여자 목소리를 낼줄 알아요. 여장을 하고 여자 목소리를 내서 만남 어플을 하는 남자들을 모텔방 한 방에 모아봅시다. 이렇게 글을 썼어요. 20살 여자가 제 땡땡볕에 28일 혼자 있어요. 순서 가지고 와주세요. 선착순. 안녕하세요. 어디서 온 거예요? 저 서울. 근데 혼자 계세요? 그냥 집에 싸우고 나왔어요. 나이가 어떻게 돼? 20이요. 되게 어리시네. 몇 살이세요? 저 28살. 근데 어떻게 기다렸어요? 다른 분볼줄 알았는데. 원래 이런 거 많아요. 오늘 처음 했어요. 집에서 왜 싸웠는데요? 그냥 아버지랑 의견이 안 맞아서? 사실 한번더 불렀어요. 괜찮아요? 네. 여기서 갈까요? 알아서 하세요. 술이나 마시죠 뭐. 안녕하세요. 이분도 방금 오셨어요. 아, 그래요? 안녕하세요. 제가 괜찮나 봐요. 아니에요. 술이나 그냥 드시는 거지. 그냥 가나? 당황스럽긴 하겠죠. 또 다른 사람 또 있는 거 아니에요? 맞죠? 왜 가셨어요? 어이가 없는 상황. 수다 가세요, 편하게. 저기 물도 있고요. 20살 맞아요? 네. 조금 더 당황하실 것 같은데? 네네. 한 명 더 있어서. 그것도 있고. 아, 그것도 있고 또 뭐예요? 아니, 그거 말고는 없죠. 바꾸가 별로다? 아니, 여러 명 그런 생각을 못했으니까. 방금 약간 아임드렛 같았어요. 네? 몇명 불렀어요? 솔직히. 5명이요. 죄송해요, 야밤에. 기대하고 오셨을 텐데. 들어올 줄 몰랐어요? 아니요, 알았죠. 저 오기 전에 온 사람 있어요? 아니, 없어요. 첫 번째예요.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? 모르죠, 저요. 인천도 계시고, 부도 계시고. 숨어있을게요, 형님. 저기 좀 냉장고 숨어 계셔요.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랄게요. 여기서 솔직히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고 만났거든요? 네. 근데 알고 보니까 다 불화였어. 사귀었어요, 실제로. 근데 아, 알고 진짜요? 보니까 네. 유부녀였어. 통수 맞았어. 여기서는 절대 가볍게 만나야지. 가볍게 만나도 안 되지만 코인노래방 같이 가자고 해서 갔어요. 네. 근데 진짜 갑자기 연락이 없어. 그래서 혼자 존나 열심히 하고 집에 갔어. 왜 낚시를 하지? 존나 할지도. 남자 1호는 만남 어플에 자주 하나 보다. 그래서 내가 문 안 두드리고 열어달라 했잖아. 아, 그게 겁나서? 아니, 겁나는 것보다 솔직히 모르는 방 갑자기 문 두드리면 나 이상하게 볼 거 아니야. 그것도 있고. 저기 문 뒤에 사실 제 이름이 있어요. 어디? 야, 나와. 진짜 있으면 레전드. 저기 뒤, 저기 목줄에 숨어 있는 거 아니야? 저기는 사람 아닌 게 있어요. 근데 저기 안에 있긴 해요. 어디? 사람이 아닌 게. 뭐야? 뭐니? 볼래요? 네? 뭔데? 무섭게. 저기 욕조 안에 사람 많은 게 있어요. 뭔데? 뭘것 같아요? 봐봐요. 진짜 이거 술 마실 거예요? 안 마실 거죠? 솔직히. 아, 뭔데, 진짜. 진짜 뭐 있어요? 아무것도 없는데? 장난친 거예요. 안녕하세요. 네? 들어가네? 네, 들어가세요. 가방이야? 아니요, 염색했어요. 몇 명 더 불러도 돼요? 술 마시게? 친구? 아니, 어플로. 아, 사람들? 응. 뭔데? 네. 불러, 불러, 싶으면 아는 분들이? 아니, 모르죠. 다 처음 보죠. 불러, 불러, 싶으면 저 나와주세요. 아, 이쪽은 그 사학 문명이시고요. 제가 어디? 닉네임이 저... 어디 막 무슨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막 깡패들만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? 저도 네, 저분도 의심하시더라고요. 강목 있냐고. 그럴 수 있어요. 몇 명이 들어오는 거야 지금? 지금 세 명 더 오실 것 같아요. 얘기 나누세요 또 보면. 그냥 가려다 온 게 아까워서 그냥 이러고 있어요. 어디서 오셨어요? 저? 부천 쪽에. 아, 다시는 이러지 마요. 나 이런 거 되게 즐기시나 보네. 아니요, 처음이에요. 저기 침대 안 드시세요? 다리 아프실 것 같은데. 아니, 또 숨어있어. 같이 숨을래요? 야, 두 분이 누우세요. 네. 가시래요? 네. 이거 뭐. 포크칩은 주시면 안 돼요. 같이. 감사합니다. 네, 조심히 들어가세요. 포크칩
좋아하세요? 드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디서 오신 거예요? 응? 어디서 온 거예요? 불렀어요. 몇 명 불렀어요? 그냥 대화하려고 하는데 사람들 많은 게 싫대요. 사람들 많이 오는 게 싫다고? 두세 명 불렀는데. 다 불렀지. 다들 마음가짐은 다 그건데. 어디서 지나갔어? 그냥 아버지랑 처음으로. 이 나이 때는 맞는데 안 맞는 거라서 남의 집 가정사에 내가 이거 알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. 맨날 페트병으로 살았네. 제가 공병 팔려고 그랬거든요. 모아가지고. 왜 그렇게 찌질하게 살아? 이 나이에 왜 그렇게 못나게 살아? 저 그리고 사실 한 명 더 있는데 안에. 제가 스물하고 있어요. 나오시라고 해. 왜? 저 나와주세요. 이분은 그 하삽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고. 이제 정우 아니야? 네. 한 세 분 모아가지고. 두 분 얘기 나오세요. 두 분이 불편할걸? 어. 난 상관없는데? 저도 상관이 없어요. 아니 솔직한 말로 다들 여자랑 잘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온 거지. 아니, 솔직하게 얘기하지. 그건 맞는 거니까. 나이가 어때? 저 28살. 아 28살이요? 저랑 10살 차이 나네요. 난 32살이고. 아니, 말 안 할게요. 네. 네. 그쪽 분이 생각해도 집 가야죠. 그쵸. 네. 어이없을 뿐입니다. 상관없고 뭐. 그리고 저분 같은 경우에 아마 그럴 거야. 모텔에 혼자 있는데 술 사주지 하니까는 30살짜리가 없겠나? 그래서 이성년자들도 물어봤을 거야. 난 야밤에 할 일 없으니까 나온 거고. 남자 사원은 자신은 그런 목적으로 톡을 하는 게 아니라며 겐세이를 친다. 아니, 네가 남자이면 상관이 없는데 네가 남자이면 씨 싸러 다니면서 네가 진짜 밥벌이 뭐라도 하겠지. 근데 여자가 뭐 하겠냐. 근데 솔직하게 얘기할게. 네가 그렇게 썩 예쁜 것도 아니잖아. 근데 무엇하러 나와? 야,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들어가밖에 없어. 앉으세요. 아니. 너 원래 어디서 왔는데? 능곡이요. 능곡에도 왜 그러냐? 능곡 터가 안 좋냐? 안 좋죠, 터가. 저는 그냥 모여서 대화하면 즐거우니까. 외로운 거야, 터가. 그런 거는 네 친구 또래들이랑. 코로나 때문에. 아, 맞다. 코로나 때문에 안 하구나. 네. 야, 이런 걸 정모시키는 애도 처음 봤다. 좋아요랑 구독 좀 눌러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